자, 이제 제3장입니다. 3장의 사업계획 승인 안이야. 34페이지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죠. 그래서 이 파트는요. 이번 시간에 할 설명할 내용에서 두 문제가 시험에 7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상입니다. 그래서 앞전 시간도 중요하고 다 지금 1, 2, 3, 4, 5, 6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공사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십니다. 사업 주체 배웠습니다. 주택 건설은 첫 번째 보니까 아까 배웠던 우리가 사업 주체. 요 사업 주체들에 한해서 주택건설공사 계획을 세운 데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을 한다. 수립해서 요 승인을 받으면 공사 사업에 착수한다. 착수해서 완성이 되어지면 입주를 위한 검사, 요 사용 검사를 받아서 합격되어지면 해당 단지에 입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신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요 사업계획 승인 편이 또 중요합니다. 요 승인 받아야 공사를 하는 것이죠. 여기 나면 첫 번째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나면 승인의 어떤 성격이 무엇이냐 하고 절차 같이 이해할 수가 있는 파트가 나옵니다. 절차와 성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계획 승인 받는 대상 무엇이냐. 세 번째 보시면 이러한 사업계획 승인을 누가 하느냐. 승인권자입니다. 또 네 번째 보시면 공사 사업계획 승인, 공사 한다는 말인데 공사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이냐 이걸 아시고요. 승인 받으면 효과가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큰 틀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사업계획 승인 보시면 있죠. 원칙 보시면 다음에 주택 건설 사업 등등등을 시행할 때는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에 각종 어떤 서류 등을 첨부해서 승인권자한테 제출하고 승인받는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 보시죠. 먼저 한 장부터 살짝 넘어갈게요. 한 장 넘어가시면 사업계획 승인의 절차를 간단히 보시면 승인의 요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두 장을 넘어볼게요. 두 장. 39페이지 가보시면 05번의 관로 1번 보십니다. 그래서 요 볼게요. 39페이지에 있는 05번의 관로 1번입니다. 승인 결정이라는 부분 보입니다. 그게 보시면 이름만 보입니다. 자, 39페이지에 05번의 관로 1번입니다. 관로 1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사업주체한테 승인 여부를 통보를 할 것이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했을 때는 그 사실을 시도한테 통보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보시면 사업계획 승인의 신청을 받죠. 신청을 받으면 이제 신청 60일 아니 승인을 한다가 아니죠. 승인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해서 그 사실을 통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0일입니다. 신청하면 60일 내에 승인 여부입니다. 여부란 말은요, 재량행위다. 그래서 요 성격은요, 재량행위로서 주택건설사업은 요건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승인권자가 승인 안 해줄 수도 있다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판례가 많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승인 안 해줘버립니다. 그러면 막 소송 얘기하죠. 해도 승소합니다. 항상. 왜요? 주택건설사업은 한쪽에 너무 많이 몰리거나 또 너무 과도하게 투기 형성이 될 수 있다면 승인 안 해줄 수 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일 내에 승인 여부 통보한다부터 먼저 체크를 했습니다. 해서 다시 앞으로 갑니다. 두 장 앞으로 가시면 이제 35페이지 가보시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받는 대상이 이 큰 박스에 나와있고 중요합니다. 자, 주택건설사업은요, 한 번에 조성할 때 30호,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이 한 번에 지어질 때 승인받는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대지 조성 사업을 할 때는 한 번에 조성할 때 1만 제곱미터 이상 조성될 때 대지 조성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택도 대지도 다 승인받고 합니다. 그래서 30호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나옵니다. 박스 안에 보시면 다만 다음에 해당될 때는 50호 50세대 이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해당될 때는 50세대 50호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받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 할 겁니다. 이 말은요, 조건을 좀 완화해 준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호부터 각종 심사해서 반려할 수 있지만 어떤 것은 조금 더 완화해서 50세대부터 보겠다 이 의미죠. 완화시켜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0호 이상 딱 보니까 있습니다.
호로 단독이 단독 단독 주택일 때 50세대 50% 이상인 경우가 있고 공동일 때 보시면 50세대 이상일 때부터 사업계획 승인받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렇게 구분합니다. 단독 보시면 다시 이것이 한옥 주택 단지가 나올 때는 50% 이상부터다 이렇게 첫 번째 가분에 나분에 나와 있습니다. 또 가분 보시면 단독을 건설할 때도 개별 필지는 구분해서 집을 지어서 분양 처리합니다. 이렇게 필지를 나누면 30% 이상. 그런데 한 필지, 개별 필지입니다. 개별 필지. 이 필지를 구분하지 않고 공급할 때는 단독 50%입니다. 그래서 한 대지 속에 주택을 지어서 건축물 분양을 처리하는데 땅은 지분권 준다라고 할 때는요. 50% 이상이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꼭 보세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을 보니까요. 공동은 다시 50% 이상일 때 어떤 경우냐라고 크게 두 개 구분합니다. 그래서 밑에 큰 2번은 가와 나입니다. 가분 보시면 가분에 우리가 앞전에 배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을 할 때 원룸 형태 말고 단지 형태의 다세대와 단지 형태 연립주택을 건설합니다. 도시 형태니까 다 전용 85 이하입니다. 이하지만 요 경우는 이제 85 이하는 물론이고 3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서 단지 입구에 붙어있는 진입도로의 넓이가 6m 넓이 이상이 있으면 50% 이상 이렇게 완화시켜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번, 나번 보십니다. 나번 보시면 이런 말 보입니다. 나번에 보시면 저기 정비 사업을 앞으로 배우시는데 그 사업 중에서요 모든 사업이 아니고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할 때 그렇다랍니다. 요 개선 사업인데 원래 저번까지는 주거 환경 관리 사업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지만 관리 사업이 통폐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건 내년 4월 달부터 시행합니다. 시행하기 때문에 이제 2월부터 시행합니다. 2월부터 하는데 이제 관리 사업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할 때 그 사업 시행 방식이 스스로 주택 개량 스스로 개량하는 방식일 때 한해서 50%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 말고도 수용 또는 뭐 환지 등 방식은 아닙니다. 스스로 주택 개량하는 방식에 한해서 50% 이상. 그래서 요건 나중에 정비법 가시면 한 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개선 사업을 할 때 그 사업 시행 방식이 스스로 주택 개량한다 할 때 50% 이상이 된다. 이게 체크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간단하지만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지는 1만 이상일 때 그렇다. 이 나와 있습니다. 밑에도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예외입니다. 예외. 요러한 규모랄지라도 사업계획 승인 받지 않게 하는 경우가 있다. 예외가 나옵니다. 예외란 말은요. 이때는 사업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건축의 허가를 받는다랍니다. 그러면 주택단지처럼 각종 조건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쉬워진다 이 말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예외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첫 번째는요. 해당 그 토지 지역이 어디냐 하니까요. 무슨 상업지역이다. 또는요. 준주거지역이다랍니다. 이런 곳에서 주상복합주택을 건설합니다. 주택과 기타 어떤 건물들 복합으로 건설한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주택수가 30세대 이상이 되면서 300세대는 되지 않는다. 미만이 된다. 그러면서 300세대 요 미만까지 주택만 전부 다 합한 이 면적과 상가를 포함한 전체 건물의 연면적을 비교를 해보니까 주택 부분이 전체 건물에서 90% 미만이 될 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지 않는다. 건축회가 받는다. 이 말 되겠습니다. 해석하시고요. 또 두 번째입니다. 보시면 농촌 마을에 주택 개량 사업을 막 해줍니다. 그 명칭이 뭐냐? 농어촌의 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생활환경 요 정비 사업입니다. 하는데 농촌 마을 개량 사업입니다. 요 사업을 할 때 투입되는 자금이 뭐냐? 하니까 농협 중앙에 자금이 투입이 되었다라고 할 때 이 경우에 사업계획 승인 받지 않게 해준다. 예외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다 확인이 필요하신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체크를 다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장을 또 넘어가시면 36페이지에 이제 2번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계획 승인은 누가 할 것이냐가 또 등장이 됩니다. 해서 보겠습니다. 요 사업계획 승인은 보시면
주택수는 30호 또는 50호 이상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 상한선은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고 이 주택을 짓는 땅 대지의 넓이를 보아보니까 이것이 10만 제곱미터, 3만 평을 말합니다. 이 규모 이상 되는 아주 큰 어떤 주택단지 또 이 규모 미만 되는 중소형 단지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10만 이상 되는 큰 단지가 나올 때는 시도지사가 승인한다. 시도지사라는 말 나옵니다. 자, 또는 요 대도시에서 승인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도 앞에 붙는 요 시가 나올 때는요 일반적인 시가 아닙니다. 어디냐면 서울 특별시와 인천 부산 등의 광역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도 앞에 붙는 시는요 특광시를 말합니다. 특광시 일반적인 시를 말하네요. 또 대도시는 무엇이냐면 인구 50만 이상 되는 큰 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각종 어떤 뭐 성남시 또는 부천시 수원시 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 10만 이만의 중소형 단지가 나올 때는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또 무슨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나오면서 시장 군수가 승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잘 차이점 보시면 요 시에는요 특별자치시가 또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종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점 보시면 요 도지사와 밑에 있는 시장 군수와의 차이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큰 단지는 도지사, 규모 작은 단지는요 저기 가평 군수도 할 수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는데 잘 보시면 이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 등 큰 도시는 항상 모든 승인을 직접 합니다. 왜? 서울 보시면 서울에 강남과 강북 엄청 차이 나죠. 한쪽에 너무 편중된다 막기 위해서입니다. 재량권을 발동하겠다라는 이야기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주택건설사업은요 국가에서 대표해서 국토교통부 장관도 승인을 참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냐 하고 딱 보니까요 첫 번째입니다. 국가시행사업들 다 장관 승인 받습니다. 그리고 LH 아파트 토지주택공사 시행사업들 다 장관 승인 받고 한다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지방공사에서 할 때는 항상 지방한테 승인 받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만든 회사까지만 구해서 승인 받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보시면 330만 제곱미터 100만 평 이상의 거대한 신도시 개발 사업하거나 택지 개발 사업을 할 때 그렇다 이렇게 또 등장을 합니다. 하고요. 또 세 번째 보시면 지역을 불문하고 긴급한 주택 건설단 사업이라든지 낙후된 지역의 균형 개발을 위한 목적일 때 보시면 장관 승인 받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고요. 네 번째 보시면 공공사업자가 나옵니다. 국지토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토지공사, 지방공사. 아까 저희가 지방자치와 지방공사는요 직접 지방한테 승인받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포함해서 공공사업자가 50% 초과해서 출자해서 설립한 부동산 투자회사 사업은요 다 일체 다 장관 승인받더라 이렇게 해서 주어진 부분이 있으니까 구분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02번을 가보시면 또 있네요. 02가 두 번 되어 있네. 03번이 되겠죠. 예. 분할 승인 이란 보입니다. 분할 승인. 이건요 우리가 총칭해서 용어 정의할 때 이것이 때 보시면 공구별로 분할 승인도 할 수 있다. 아까 봤습니다. 공구별 승인. 그래서 300세대 이상 되는 공구가 나올 때 이쪽 먼저 착공 신고와 이쪽 먼저 사용 검사 할 수 있다. 그러면 최소한요 두 개 이상 공구가 나오려면 2, 3, 5, 6 600세대 이상 될 때 공구별 분할 승인을 할 수 있다. 이깁니다. 그래서 600세대 이상 될 때는 300 최소한 이상 나눠서 공구별 분할 승인도 할 수 있다란 말이 1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딱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편 보시면 오른편에 1번 A 있는 밑에 상 볼 필요 없고요. 오른편 보시면 분할 시행 대상 단지는 전체가 600세대 이상 될 때부터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것만 딱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편 가보시면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사업계획 승인받기 위한 그러면 조건, 요건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또 등장을 합니다. 주택사업자가 주택을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려면 요 대지입니다. 대지. 요 대지에 대해서 대지입니다. 집을 짤 땅 대지 100% 소유권 확보하세요. 이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원칙. 그런데
공사를 착수 승인 받으려면 소유권이 원칙이지만 또는요 요 대지의 100% 사용권 확보, 사용권 판단은 동의서까지라도 된다. 요걸 확보해도 승인 내어주겠다. 그래서 대지의 소유권 사용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또는 공공주택 건설 사업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공사 지방공사인 공공사업자 시행사업은요, 이런 대지에 관한 소유권 사용권 다 묻지 않고도 공사 승인 내어주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은요, 땅을 안 팔면 강제로 수용 뺏어간다,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 세 경우에 해당되어지면 전국 대여세의 시행요건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특별하게 특혜 주는 주택 건설 사업장에 또 한 가지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박스 안에 보시면 예외편에서 1번, 2번 말고 3번을 딱 보세요. 그래서 1번, 2번은 사용권 확보, 그다음에 그 박스 예외편에 이번에 국토토지 시행사업 있습니다. 3번 보시면 이런 말을 보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특혜 사업장이 어디냐? 그곳은 지구 단위 계획에 결정이 필요하다랍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 결정이 필요한 어떤 지역 내에서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안 배우지만요, 지구 단위 계획은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만 나온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은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장소 안에서는요, 기본 100%가 아니고 이 장소에서는 80% 이상의 각종 어떤 사용권 등을 확보를 한 상태에서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안 팔면 강제로 팔게 할 수 있는 권리 있습니다. 매도 청구권이라는 권리입니다. 이것이 발생이 되어지면 사업계획 승인을 내어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요 권리의 발생은요, 발생한 기본 조건이 매도 청구권입니다. 이것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 내에서 공사할 것이고 80% 기본 확보한 상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80% 기본입니다. 더 나아가서 첫 번째입니다. 보시면 95% 이상까지 확보가 되어지면 모든 토지 소유자한테 강제로 팔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또 있어요. 그러면 80이 넘고 95가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때는요, 80이 넘고,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이런 것은요, 발표하면 항상 고시란 것을 합니다. 요 장소를 발표 고시한 날, 80이 넘어간다. 이것이 90%가 안 된다, 그죠? 그러면 고시한 날 10년 전입니다. 10년 전. 요 10년 전, 그 땅의 산지가 10년보다 더 오래 되신 분들, 10년 전, 그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자한테는 청구를 할 수가 없어. 설득해서 안 되면 포기하든지 비우게 됩니다. 피해서야 돼, 피해서. 요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 자한테 요 권리를 행사를 할 수 있다. 요 경우가 발생이 되어도 사업계획 승인 내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요 장소에서 95%까지 확보했다. 모든 자한테 이것이 안 된다, 80이 넘었다 하면요, 요 장소 결정 고시한 날부터 10년 전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 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 랍니다. 10년 안 된 분한테 나가세요 할 수가 있다. 80만 넘어가면 이 말 되겠습니다. 요 소유는요, 상속받은 기한, 상속받은 기한도 포함됩니다. 아버지 아들 상속 포함됩니다. 또 배우자 포함됩니다. 그런데 방계혈조 삼촌 고모는 포함이 안 된다. 또 형제도 안 된다 하겠네요. 그래서 보십니다. 그런데 요 권리가 발생이 된다 할지도 일단 절차입니다. 3개월 이상 실제 거래 시가로 매도 협상을 먼저 진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 협상이 안 될 때 강제 공탁으로 갈 수가 있다랍니다. 공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업 시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탁 걸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요 시행할 때도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 요 매도 청구 대상 지역이 포함이 딱 되어지면요, 실제 매도 협상에 완전히 다 전체가 협상에 합의가 되거나 또는요 1심이라도 상소 판결을 받으면 공사에 강제 시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해줘요. 강제 철거 시켜줍니다. 철거. 상소 판결 확정일 필요가 없다.
1심만 이기면 된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자, 그 내용들이 요건에서 쭉 원칙, 소유 권 확보 예외 해서 1, 3번 보셨습니다. 또 그 밑에 3번의 1번 보시면 사업 계획 속에는요, 각종 어떤 부대 시설, 봉쇄 계획이 포함되어 된다. 아주 복잡해진다. 이 말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에 다시 또 그럼 이 보시면 사업계획 승인, 권장 승인할 때 직관련 없는 또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 체납 등을 요구하지 마라 라는 말 보이죠. 그것도 체크해 주십시오. 또 그럼 4번 보세요. 매도 청구입니다. 청구 대상 해가지고 지구 단위 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80% 이상 사용권 확보한 상태에서 요 요건을 갖추면 매도 청구가 주어진다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1번 보시면 95% 이상 확보되는 모든 자한테 이번에 95%가 안 될 때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결정 고시 10년 이전부터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한테는 못하고 제외한 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2번이죠. 2번 보시면 이런 말 보입니다. 2번 보시면 이 얘기입니다. 협상 테이블에 아예 나오지 않고 있거나 협상이 필요한데요. 또 보시면 아예 주인은 알 수 없다 할 때는 전국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두 번 이상 공고를 낸 다음에 30일 경과가 되어지면 매도 청구 대상 토지로 본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편을 가보시면 공탁 그 해도 안 되면 공탁을 꼭 사업시행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딱 체크를 해두세요. 그 다음에 05번에 사업계획 승인의 절차편을 보시면 했죠. 사업 승인 신청 과정은 60일 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 준다. 한 말이 또 1번에 보입니다. 보시고요. 사업계 승인하면 그 사실을 사업계 승인과 그 지역 그 공부에다가 고시라는 것을 한다는 것이 또 밑에 보시면 2번에 있고요. 변경되어지면 당연히 변경 승인을 받는다. 당연한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고 자, 그다음 장을 40페이지에 가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이 말도 시험에 근래 잘 나옵니다. 자, 요 사업이 뭐냐 보니까요. 일반적인 사업이 아니고 주택 도시 기금 지원 받은 사업자입니다. 그러면요. 기금을 지원해 준다. 기금 수탁자인 바로 은행에서 지원해 줍니다. 이럴 때 사업 계획의 내용이 바뀌면요. 기금 수탁자한테 통지해야 됩니다. 또 사업자가 바뀐다 할 때는요. 기금 빌려줄 때 신용도를 봅니다. 신용을 보기 때문에 사업자가 바뀔 때는요. 기금 수탁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문장 또 이제 체크하십시오. 이 40번의 동그라미 2번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06번의 공사의 착수가 나옵니다. 효과입니다. 효과. 승인 받으면 효과 착수. 착수한다. 그것이 효과입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으면 승인 받은 날부터 5년 안에 공사나 사업에 착수해야 될 착수의 업무가 발생을 한다랍니다. 착수를 안 하죠? 안 하죠? 그러면 했던 요 승인은 취소입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떠올릴 겁니다. 그래서 할 때지 하이한다가 아닙니다. 할 수 있다랍니다. 자, 그런데 이 사업장이 공구별로 분할해서 승인받은 사업장이 있습니다. 분할했다. 분할이죠. 분할했다랍니다. 분할했다. 그러면 1공구 최초 공구는 똑같습니다. 5년 내에 착수해야 될 착수의 업무가 주어집니다. 역시 취소 착수하죠. 승인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 공구 외에 2, 3, 4 공구는요. 최초 공구에 착공을 한 날부터 착공 신고일부터 2년 안에 착수해야 될 착수의 업무가 주어집니다. 주어져요. 그래서 원래 5년 1공구 5년이지만 2, 3, 4는요. 1공구 착공 신고 1부터 인내 착수합니다. 그런데 요 2, 3, 4 공구는 착수를 안 한다 해도 취소하지를 못한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매도 청구 대상 대지에서 착수 아까 봤습니다. 합의가 100% 다 되거나 성소 판결 확정은 제외하고 해서야 착수할 수 있다. 다시 또 고독도는 2번에 있네요. 그 다음에 또 4번이란 편 보이죠. 4번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착수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면 요 정당한 이유가 해소 종료되고 난 날부터 일정까지 착수 기간
연장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같이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07번 보시면 요 5년짜리 착수를 못하면 취소를 할 수 있다란 말이 또 그 취소편에 나옵니다. 라고 그렇지만 최초 공고 외의 공고는 착수 안 해도 취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또 이어서 보시면 단서 조항에 그 말이 나와 있습니다. 체크하십시오. 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사업자가 부도 파산되었다 해도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분양 보증 설정되어지면 취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1번에 그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취소 절차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해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해서 가시고요. 여기까지가 사업의 일반적인 중요한 절차이고 요 속에서 시험에 항상 보시면 아주 두 개까지 시험에 나오는 상이었습니다. 자, 기타 설계 시공 등 기타 절차는 시험에 거의 나오지를 않습니다. 해서 체크만 했습니다. 자, 일단은 41페이지에 04번에 02번에 표본 설계 도서를 또 체크하십니다. 이것은요. 우리 한국토지주거대 LH 아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사 SH 아파트, LH 아파트, SH 아파트 또 기타 일반 민간 사업자, 등록 사업자가요 같은 평수에 같은 유형 84.34A 타입, B 타입 이렇게 대량 생산할 때는요 표본 설계 도서를 작성해서 국장한테 인가를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보시죠, 그렇죠? 토지공사, 지방공사, LH, SH 또 일반적인 뭐 삼성, 대우 등 아파트가 나올 때 보시면 같은 평수를 대량 생산할 때는요 표본 설계 도서를 작성해서 승인 받을 수 있다. 체크하십시오. 표본 설계 도서 주관식 기입식 나올 수 있습니다. 보시고요. 한 장을 넘어가시고 또 다음 페이지 보시면 42페이지에 03번을 보십니다. 시공편에 보시면 관로 2번입니다. 설계와 시공의 분리발주 되어 있죠. 자, 이건요 보시면 행정청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할 때는요 설계 시공 분리발주가 원칙이다. 그런데 500억 원 이상 땅값 빼고 건축비용이 500억 원 이상 되는 대행공사일 때 보시면 일괄 입찰 방식으로 분리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라는 말도 보입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주세요. 보시고요. 그 다음에 04번에 주택단지는 공사 감리자치시장입니다. 이때 보시면 주택공사는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공사 감리회사를 감리할지를 지정한다. 이렇게 따르세요. 하지만 보시면 자, 그런데 오른편에 또 02번 보시면 오른편에 02번에 사업 주체가 공공사업자, 국지토지 공공사업자이거나 또는요 도시형 생활주택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건요 국지토지 공공사업자는 자체 감리한다는 말이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주가 직접 입력한다 이 말 되겠습니다. 체크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다시 와서 앞에 와서 제일 밑에 왼쪽 기업과 오른쪽에 이어 보시면 300세대 미만 되는 규모 작은 단지의 감리자는요 보시면 건설 기술 용역업자 감리회사 말합니다. 그 다음에 감리회사 뭐 종합감리회사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한자가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른편에 리언에 300세대 이상의 대행공사이면 건설 기술 용역업자 감리회사만 감리할 수 있다 이 말이겠습니다. 같이 다 보십니다. 해서 보시고 딴 거는 다 무시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한 장을 더 넘어가세요. 기본서니까 포함시키지만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해서 넘어가시고 이제 45페이지 다음 장 오른편에 보시면 05번에 사용검사 이것이 나옵니다. 이거 보겠습니다. 이편에서 이제 중요한 사항이 있겠죠. 그래서 공사 끝이 나면요 사용검사를 받고 입주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사용검사 받습니다. 그래서 사용 검사는 또 누가 하느냐? 입주 검사입니다. 자, 사용 검사는 이렇게 합니다. 보시면 사업 주체가 공사가 완료가 되어지면 각종 어떤 필요한 서류 첨부해서 사용 검사를 신청을 합니다. 요 검사 신청은 누구냐? 사업계획 승인권자냐? 승인권자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사용 검사만치는 우리가 보시면 구청은 없었죠. 그래서 사용 검사입니다. 사용 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검사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시도지사 특광시장 군수였습니다. 하지만요 서울시와 인천시는 구청이 검사합니다. 그래서 검사는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검사를 한다랍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받고 공사한 사업장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해준 사업장은요 마지막에 검사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검사까지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토지공사, 기타 이런 사업장을 전부 다 마지막에 검사도 장관이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면요, 자 주택 단지는 15일입니다. 15일 사업계획 승인은 60일, 검사는 15일 단위 검사를 해서 결과 통보를 해준다. 15일 단위 해준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업 주체가 중간에 파산, 부도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요, 주택단지는 반드시 사업주체한테 공사할 때부터 시공보증회사를 세우게 합니다. 그럼 시공보증회사가 있죠. 요 시공보증회사가 파산된 사업자의 보증을 위해서 공사를 마주하고 검사 신청하게 되어있습니다. 또 시공보증회사도 만약에 파산이 되었다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없거나 그러면요, 아직 당첨되었지만 입주 안 하신 분들, 입주하면 입주자, 입주 안 했죠. 안 했으니까 입주 예정자입니다.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를 구성합니다. 10명이네요. 10명이 이하입니다. 요 대표회의가 검사 신청을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각기 건축물 대장의 최초의 명의자, 또 소유권 보존 등기 자체의 명의를, 이때는요, 보존 등기 명의를 직접 시공 보증회사 앞으로, 또 입주자들 앞으로 곧바로 등기 쳐준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파산입니다. 파산. 그런데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확인이 딱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보시면 시공 보증회사 입주 예정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당한 이유 없이 신청을 해태하지 안 할 때는요, 시공한 하청업자, 시공회사도 검사 신청을 직접 할 수가 있다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절차 밑에 보시면 예외 편이죠. 02번 편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02번 1번 또 한 장을 넘어가시면 그런 내용이 이어서 쭉 이렇게 정리가 딱 되어집니다. 다음 페이지에 2번까지입니다. 그래서 또 46페이지에 03 보시면 절차에서 사용검사 신청하면 15일에 검사해준다라는 말도 03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가서 45페이지에 01번에 1번, 2번은 무엇이냐? 사용검사 받는 단위 범위입니다. 요 사용검사 받는 단위 범위는요, 이렇게 합니다. 원칙은요, 사업 단위다. 사업별로 검사를 받습니다. 이 말은요, 사업계획에 나와있는 모든 공정, 주택, 건물의 백일통, 백일동뿐 아니고 부대시설, 복리시설 다 완성이 되어야 검사해준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또 예외가 나옵니다. 예외가 나와요. 자, 먼저 이미 배웠습니다. 분할 승인, 109 분할 승인 내어주면, 분할 승인 내어준 사업장은요, 착공 신고와 사용 검사를 공구별로 할 수 있다. 이미 표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 기타 부대 폭리가 완성이 안 되었다 할지라도 주택 건물 101동, 102동 그것이 완성이 되어지면 주택 건물은요, 동별로 검사 찍고 입주하고 등기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할 승인 내어준 사업장은 공구별, 주택 건물에 따라서는요, 동별로 할 수 있다. 이 말도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한 장을 또 살짝 또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에 04번에 보시면 효과라는 편에서 하나 더 나옵니다. 주택단지는 사용검사를 받지 않으면 입주하지 못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또 예외 임시 사용승인이 나옵니다. 사용검사가 나와야 등기를 칩니다. 등기는 안 된다 해도 쓸 수만 있게 해준다가 임시 사용승인. 그래서 요 같은 경우도 임시 사용승인 받아서 일부만 먼저 쓰게는 해줄 수가 있다. 임시 사용승인이 나옵니다. 자, 먼저입니다. 대지 조성 공사일 때는 전체 조성이 안 되어도 1블록, 2블록 등의 구획별로 먼저 건축을 할 수 있게 승인, 사용승인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물은 동별 그냥 없고요. 제일 끝에 보시면 공동주택 건물은 한동 자체가 다 완성이 안 되었어. 이건요, 전기, 가스, 수도, 통신은 다 통합니다. 전기, 가스, 수도, 뭐 지역난방 다 통해요. 다 통합니다. 근데 위층에 벽지를 아직 안 발랐습니다. 벽지. 내부 인테리어 아직 완성이 안 되었어. 근데 밑에 완성이 딱 되었다 할 때 집을 빼고 빨리 와야 됩니다. 요쪽은 먼저 이사 치게 해준다. 그래서 요쪽은 세대별로,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임시 승인
하게 해준다. 요 문장을 또 체크를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임차 승인 받고 먼저 입주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1단에서 세대별 임시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다. 요 문장을 보십니다. 여기까지가 건설 일반 절차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편 6번에 건설 촉진 대책, 주택 단지의 건설 촉진 대책, 이것은 또 변론 승인 또 설명이니까 당이 또 바뀌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